아, 무왕이 말. 지금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죠. 무왕이 강태공을 모셔놓고 나라의 부자가 되는 방법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왕이 말. 가무 십도이 불부자는 하연 있고. 그 위에서 집안에 십도, 10가지 도둑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왕이 또 질문하는 거죠. 집안에 십도, 10가지 종류의 도둑을 키우지 않고서도 부자가 되지 않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태공이 말하기를, 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태공이 대답하기를, 그렇죠? 태공이 대답하기를, 인가의 필요 산문이다. 사람 집집마다, 사람 사는 집에 반드시 산모가 있습니다. 이 모자는 사실은 소모한다 할때 모자인가요? 예. 세 가지, 예, 세 가지 소모하는 곳이 있습니다. 무왕이 말 하명 산문이 있고, 무왕이 말하기를 무엇을 산모라고 이름합니까? 무엇을 산모라고 합니까? 태공이 말 창고 누람 불게 하여 서작 난식이 위일모요. 태공이 답하기를 창고가 누람, 누자는 밑으로 새는 거고, 람자는 위로 넘치는 거죠. 예. 그 창고가 이게 사실 어딘가 흠이 나가지고 자꾸 새는데도 새서 새는데도 불구하고 불게 지붕을 덮지도 않고 밑에 빵꾸난 거를 채우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뭐가요? 쥐서자고 참새작자고 그러죠? 쥐라든지 참새 새 새끼들이 난식 제 멋대로 와서 파먹는 것 그것이 바로 일모가 되고 첫 번째 소모하는 것이 되고 이거 옛날 얘기만 아니죠? 지금도 이게 사실은 농사를 다 져놓고도 이게 그렇게 되는 게 많거든요. 어찌 농사만 그렇게 했어요? 어느 회사든지 국가든지 그냥 이거 하는 일 없이 그냥 좀이 쥐나 참새처럼 파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때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단 말이죠. 수종실시 위이모요. 수, 거둘 숫자고 종자는 씨 뿌릴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둬들이는 수확의 시기라든지 종자를 뿌려야 될 시기에 실시 때를 잃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소모가 된다 이거죠. 이 때를 놓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포살미곡 예천이 위산모다. 이 포자는 던질 포자고 살자는 이게 살포한다 할때 살자지요. 예. 포살은 그냥 흩뿌리는 겁니다. 여기저기 흩뿌리는 거. 미곡을 쌀이라든지 곡식들을 흩뿌려서 예천, 예자는 더럽힐 예자고 천자는 천하게 여길 천자입니다. 이거 아마 다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도 회식을 하고 하지만 식당에 가면 남긴 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사실은 포살미곡 예천입니다. 그렇지요? 그거를 그냥 군대에서는 짬밥이라 해서 짬밥통에 그냥 그득하고 학교에 가면 그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 그냥 짬밥통에 그냥 가득합니다. 이거 막. 그리고 흔하니까 복도에도 흘리고 막 계단에도 흘리고 그럽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명확한지 빵을 이렇게 먹어도 빵 전체를 다안 먹고 빵 가에 테두리 있는 데는 쥐새끼가 먹듯이 꼭 남겨놓고서 복도에다 버려요. 계단에다 버리고 먹어요. 죄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포살미곡 예천입니다. 곡식을, 음식을 더럽히고, 천자는 천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산모다 이거죠. 우리 많이 보잖아요? 저쪽에 보면은 말라서 죽는 사람들 많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거 갖다 줘보세요. 우리 짬밥 갖다 줘보세요. 정말 이건 뭐, 말할 게안 되죠. 이거를, 여기는 무왕하고 강태공의 대화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일 많이 있습니다. 가정 조금 더 나가서는 주변 식당 다 이게 해당되는 거라고 봅니다.
무왕이 말 가무십도의 불부자는 하연 있고 태공이 말 인가의 필요삼모니이다. 무왕이 말 하명삼모니 있고 태공할 창고 누람 불개하야 서작난식이 위일모요 수종실시 위모요 보살미국 예천이 위삼모니이다.